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요건 기사 짧게 한번 보시죠. 출처는 한국경제. 밑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쪼그라든 예산, 경기 작은 도서관이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지원금액이 급감을 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최근 들어 141 곳이 폐간했다라는 거죠. 자, 경기도 곳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게 문을 닫고 있다. 21일 경기도 작은 도서관 폐관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문을 연 도내 공립 작은 도서관 중 141 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200여 개 공립 작은 도서관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사립 작은 도서관은 개인, 단체와 새마을문고, 아파트 등이 운영하는 형태로 2022년 기준 1,400여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700여 곳은 아파트 작은 도서관, 접근성이 좋고 부모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 결론은 예산이겠죠. 돈은 올해 작은 도서관 예산으로 21억 572만 원을 책정했다. 이건 2022년에 비하면 4분의 3 수준이다. 그래서 고향에서만 올해 들어서 공립 작은 도서관이 16개 중 5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가 고양시에 내려보내는 작은 도서관 예산도 지난해 9,404만 원에서 올해 6,753만 원으로 줄면서, 네. 그래서 인기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요 기사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우리가 수축하고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이 있죠. 물론 우리는 확신해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더더욱, 우리조차도 수축이 생각보다 덜 느껴지는데, 라는 것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더더욱 수축이 느껴지지 않겠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수도권은 약간은 버티는 성격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슬프지만, 한국이 결국은 지방을 죽이면서 수도권의 유지. 좀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게 있었다라고 하죠. 저기 남미의 어떤 부족들. 그 부족들이, 잉카 문명인가? 그 잉카가 사실은 굉장히 잔혹하고, 더 놀라운 건 잉카는, 뭐랄까, 노예, 주변에 노예 생산지를 뒀다라고 얘기하죠.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을 다 없애진 않아요. 다만 필요할 때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거나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죠. 그러면 걔들이 다시 그 정도 규모까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시 애를 많이 낳고 막 힘을 기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잉카 입장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약간 이제 좀 커지면 거기서 필요한 거 사람 데려올 거 노예 데려올 거 많고 그다음에 뭐 자본 같은 거 빼들어올 거 많으면 그런 식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또 두들겨 패고 다시 또 침체시켜버리고, 그게 또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위에서 그 주변 부족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 잉카 입장에서는, 네. 잉카 마야 문명 맞죠? 맞나? 그래서 걔들 입장에서는 주변 부족을 사실상 노예 공급처, 뭐 인간, 어차피 걔들은 이제 공양을 하거나 그 인간을 데려오면 이용해 먹다가 인신 공양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뭐, 물건들을 빼들어 오는 그런 목적이니까. 그 공급처 역할로 주변에 많은 마을을 뒀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없애버리면, 마치 닭이죠. 닭으로, 당장 배고프다고 잡아먹어버리면, 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을 놓을 정도로만 계속 유지를 하고 두는 거예요. 비극적이지만. 저는, 사실 한국이 그런 구조예요. 한국이 이미 지방을,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국은 지방이 없어요. 그냥 지방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을 위해서 인간 공급처, 자본 팽창을 밑에서 수도권의 자본 팽창을 밑에서 받쳐주는 자본 공급처. 자, 대한민국의 지방은 이미 목적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일본만 보더라도 2대, 3대 도시가 독자적인 어떤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1대 도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대, 3대 도시도 인구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상도 있고 경제 혹은 구조상으로 보면 일본은 분명히 지방, 심지어 거기에서 2대, 3대 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위에 아니면 저기 아래 뭐 홋카이도나 후쿠오카 같은 데는 정말 독자적인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슬프지만 한국은 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 자체가 수도권을 위한, 유지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냉정하게 하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 사실은 이상하죠. 대한민국은 구조상으로 정말 작은 나라예요. 이건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방자치를 한답시고 지방의 수많은 조직들을 다 그대로 또. 근데 그런데 있는 인사들이나 사람이나 이런 뭐 행정제도나 뭐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은 뭐다? 그 팽창기에 사람들 일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뭐 어디에 부대 하나 생기면 그 부대 밑에 쫙 해서 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력부터 시작해서 그런 개념이죠. 그 지방자치가 진짜 지방을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애초에 지방자치를 진짜 할 거면 거기에 가장 먼저 중요한 예산부터 독립적으로 편성해주고 걔들 뭔가 했어야 되겠죠. 지방이 자치적으로. 근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 그 얘기가 결국은 얘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관리는 중앙에서 철저하게 하면서 써먹는 거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이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병신 같은 구조로 해버리니까 너무 멀리 갔죠. 그러면서 지방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부터 이미 황폐화가 되고 있죠. 내가 대구나 부산, 광주에 있는 지방의 애들이면 씨발 폭락이 하면 되잖아. 근데 씨발 면상 뭐 아까워? 요즘 전국 강호에 뭐 어떤 그 유튜버님도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전국에 비어있는 건물들, 자, 이런 것만 돌아다니면서 다뤄. 근데 그걸로도 그분들 조회수 보면 최소 한 천만 원은 안 되겠지만 한 7, 800 이상은 버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지방에 산다 그러면 뭐 지방에서 평범하게 소득 뭐 적당하게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나는 지방의 현실 얘기하면서 대구 같으면 대구에 변두리 찾아다니면 얼마나 많아. 변두리 골목만 하루 다니면서 여기 어떻다. 그러면 네이버 다음 뭐 거기 다음 같으면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지도까지 있거든요. 로드뷰. 그러면 그것과 비교하면서 옆에 캡처 딱딱 보여주면서 아 여기가 10년 전에 여기 뭐가 있었고 여기 무슨 뭐가 있었고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사진으로 보면 거리에 막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제가 10분 서 있는 동안 내 옆을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 사실 20대 이하는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아. 지금 이렇다. 여기 가게들이 이 정도고 임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임대 비용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이번에는 대구에 무슨 동이에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또 계속 대구의 변두리나 황폐화되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변두리 쭉다 다뤄. 부산이면 부산 그렇게 하면 되고 광주면 광주 그렇게 하면 되고 전라도 뭐 경상도 다 콘텐츠 얼마나 많아. 자, 우리가 비록 수축하지만 그 수축 안에서 우리가 뭔가 먹고 살아야지, 뜯어먹고 살아야지. 그런 컨텐츠는 저는 괜찮다. 저 역시도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서울의 변두리가 어떤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작게 작게 계속 수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이 이미 이제 재정 적자가 부정적이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방만할 것이냐? 그 정도로 방만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비대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중복되는 일자리, 중복되는 자리들이 많고 뭐 그런 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대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정 적자에 대해서 아직 걱정은 덜하지만 이제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빼박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냐라고 하면 결국 하나예요. 왜 그래도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데서 가장 발전된 미국의 모델에서 왜 구조조정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인력 감축. 사실은 예산이나 정책이나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 그러면 인력 감축만 생각하고 있죠. 왜? 그게 너무 대표적이고 직접적이니까. 미국 보면 그냥 인력 감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인력 감축이 별게 아니에요. 그냥 누굴 자르고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해서 비율적으로 줄여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밑에만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예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점점 위에 계급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숫자가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만큼 줄이는 거예요. 5% 줄인다 그러면 위에서도 5% 개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비대해진 걸 줄이는 거죠. 근데 의외로 좀 비대해졌을 때 그런 식으로 비율로 해서 줄여버려도 기업은 돌아가죠.
그래서 돈을 아껴야 될때 그런 식으로. 자,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이제 영원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다만 지금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고, 하지만 3년,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뒤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진짜 긴축, 영원한 긴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중복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자리들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에도 동장이 있고, 여기에도 동장이 있고, 저기에도 과장이 있고, 여기에도 과장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주변과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되면서 그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누가 나가면 그두 자리는 통합해버리고 더 이상 그걸 예전처럼 두 자리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한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학교 통폐합하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 통폐합하면 기존에 두 대학이 따로따로 하던 곳, 거기에서 뭐 교수들 있고 교수 밑에 조교들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들 있고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중복되지만 별도로 우리가 팽창기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불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폐합하면 행정하는 곳에서 예전이라면 그 행정부터 시작해서 교직원이나 뭐 조교나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배의 일자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쓰레기라는 걸 알고 대대적으로 지방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통폐합이 쫙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지면 그게 다 중복되는 게 이게 겹치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나가리 되는 한 절반은 나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일자리도 이제 다 줄어드는 것이죠. 못 늘려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세금은 아니고 이제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인간도 줄어들고 사회에서 쓰는 돈도 줄어들고 젊은이들도 줄어들고 모든 것들의 대수축이 남아 있어요. 자,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수축이 남아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뭐가 문제다? 자, 증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고. 혹은 내는 세금은 증가해야 되는데 그 반대편에서 그 세금을 벌 만한 일자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계속 수축하는 거야. 영원히 수축하는 거예요. 영원히. 아직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임계점을 지나서 내려가는 그 시점부터는 영원히 수축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좀 들면 느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넘어가면 인간은 이제,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20대부터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팽창하고, 그 세포가 발전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 10대, 한 14세에서 16세 정도가 절정이죠. 물론 이제 굳이 따지면 어릴 때가 제일 절정이지만, 10대 중반, 후반 넘어가고 이제 20대,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30대 정도가 넘어가면, 중후반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뚜렷하게 늙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뭐 이를테면 예전처럼 똑같이 운동을 하고 뭘 해도 회복이 안 돼. 피곤해. 그다음 예전이라면 근육통이 있는데 이제는 관절이 아파. 자, 결국 그게 우리가 뭔가 딸고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뭔가 유지가 되지도 않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면 그 우리가 내가 이제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고 뭔가 더 피곤하고 뭔가 체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하양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근력을 뭐 늘리거나 뭔가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인간의 구조에서 본다면 영원히 우하양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면서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공포예요.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악착같이 하는 이유가 뭐 우리는 어차피 죽는 거예요. 죽는 거고. 늙어가는 것인데, 내가 부모님한테 아쉬움 없이 받았던 걸 나는 내 자식에게는 해주고 싶거든요. 내 자식도 적어도 돈 걱정 없이는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 그래서, 어차피 우린 죽는다. 늙어간다. 하지만, 뭐, 어차피, 우릴 갈아서 내 자식을. 그런 게 셈인 거죠. 뭐, 여튼 이상하게 왔지만, 뭐 결혼 안한 분들이야. 자식 없는 분들이야. 오히려 그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러면 되겠죠. 여튼, 아, 국가 전체가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이제, 대수축, 모든 것들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예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겠죠. 근데, 답이 없다. 가까운 시점에 그거 보셨죠, 여러분들?
이미 예산은 사실은 아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거나 우리의 분위기 자체는 전혀 그게 안 되죠. 내놔 내놔 더 많고 그 다음에 지원해달라. 자, 그런 목소리들이 사회에선 더 커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즉,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는 수축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국가가 부동산 팽창으로 혹은 자본 팽창으로 계속 정책을 가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이 아직 팽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일본의 90년대나 2000년대 지나는 과정에서면 일본인들이 정부에게 내놔 내놔 할수 있겠습니까? 개인도 쪼그라들지만 국가도 쪼그라든다는 걸 아는, 그걸 이미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본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게 내달라 내놔 내놔 내놔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일본의 80년대까지야. 극단적인 팽창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야,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정부 니들이 예산 더 많이 쓰고 있잖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잖아. 그럼 우리에게도 더 줘도 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달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미 우리는 임계점을 지났고 아껴야 돼. 쪼그라들고 수축시켜야 돼. 근데 우리 정책은 팽창이죠. 경제. 그 팽창 경제의 구조로 인해서 국민들도 아직 팽창에 쩔어 있어. 그러니까 그 쩔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달라라는 요구를 선거나 그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표현해 버려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 이들은 줘야 돼. 근데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다시 밑에서는 쥐어짜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 답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구조가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이유예요. 자, 이게 아직은 우리가 지속이 돼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길어야 제가 생각하기에 5년, 6년이에요. 그 임계점을 딱 넘으면 이미 우리의 재정 적자나 구조적으로 본다면 너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이미 우리가 70%를 넘어가는 건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빨리 될것 같아요. 결국 그 시점이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뭐 위험해지니까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들려와. 그 시점부터 이제 아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은 자본 팽창. 정부는 어차피 부동산 팽창 정책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어긋나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은 더 달라 달라 그러고 정치인들은 선거 때는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빼돌고 또 주겠다 빼돌다. 자, 그리고 뭐 좌파가 하면 더 많이 주고 이쪽이 해도 이 새끼들은 또 팽창시키고 똑같고 이러다가 국가는 존망해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남미예요. 남미도 이제 물론 경제 구조상으로는 다르지만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남미에서 나왔던 현상이 똑같아요. 국민들도 지금 아껴야 되지 않냐? 혹은 더 내놔. 이게 대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껴야 되지 않냐라는 새끼 한번 뽑았다가 야 봐라 이렇게 힘들지 않냐? 그러면 우리 다시 돈을 팽창시키자. 내가 줄게요라는 좌파 애들 한번 뽑았다가 그러다가 또 환율 박살나고 막 씨발 물가 좆되니까 다시 또야 우리가 긴축시켜야 돼 라면서 이제 우파 쪽 한번 뽑았다가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그러면서 완전 박살나버린 거죠. 그게 남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그 흐름 전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좌파와 좌파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로 본다면 건전 우파는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 한번 보십시오. 요런 작은 것들이 꾸준하게 우리의 수축을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